라운드. 자,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발황 발라드의 황제,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 정말 상상도 못한 정신. 신승우 씨 어서 오세요. 신승우 이랑.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실지 진짜 몰랐고요. 그러니까요. 눈에 다 보이시죠? 두 명 보이네요. 여기 앞에. 너무너무 나왔고 싶었고, 예. 태규 씨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봉선 씨 처음 보는 건데. 맞아요. 봉선 씨 팬이었는데. 또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야말로 저 중학교 때 신승훈 씨 KBS 홀에서 부산 KBS 홀. 남천동 거기 콘서트도 가고. 네. 예. 그때 잘했었죠. 그래서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그 잘했었죠. 뭐. 아니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널 사랑하니까 나오니까. 앨범 빗사이드에 있는 두 번째 노래에 있는 나처럼. 그거요. 그 무대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계단에 앉아서 그래 맞아. 저기 좀 방송 좀 하다가 팬심은 좀 왜냐면 좀 찐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팬이야. 와, 걸트쇼에는 5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2015년에 출연하시고. 근데 저도 솔직히 계속 뭐 할 때마다 걸트쇼는 나오고 싶었어요. 예.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가 이렇게 꼬였어요. 이번에도 꼬일 뻔했던 거예요. 이게. 아, 왜 형 왜 안 오시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무슨 일이 이상하게 됐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 나오는 게 제일 제 꿈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어떤 프로 나오는 것보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문세윤 씨가 워낙에 자랑을 해갖고 요새. 그렇죠. 프로그램 같이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 예. 문세윤 씨가 그 내 안의 발라더라고. 예, 예. 내가 노래 마스터를 맡아가지고 세윤이도 가르쳐주고 뭐. 그러니까요. 세윤 씨가 너무 좋았다고. 아, 네. 예. 영광이었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오는 요일이 월요일인가 그렇다고 그날 나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앨범이 수요일에 나오니까 이 나온 다음에 무슨 노래 틀어주고 노래도 불러야 그렇지, 되잖아요. 문세윤 신봉선이 앉아있다 부럽지. 와, 9632님. 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컬투처랑 깜짝 전화 연결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저는. 연결했었죠. 그쵸? 연결했어요. 예. 컬투쇼에서는 저를 자주 이용하셨어요. 가끔씩 전화 인터뷰도 하시고 그렇죠. 맞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형님 근황이 궁금하니까 우리는. 네, 그렇죠. 와. 맞아. 뮤지 씨랑 했을 때 저한테 전화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새 앨범을 갖고 오셨는데 자, 요거 이제 가열차게 홍보 가시죠. 그렇죠. 아니 홍보는 아니고요. 저희 일단 여기 봉선 씨 거 태균 예 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셜 앨범인데 30주년이라 30주년 기념 앨범이라고 하면은 좀 머물러 있는 사람 같고 과거의 영광 뭐 저 이런 사람이었어 할까봐 신곡으로만 그 8곡 담았고요. 신곡으로만 담았어요. 네, 신곡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8곡이 되고 스페셜 앨범으로 이번에 30주년을 이제 콘서트와 이제 컬트 쇼를 시작으로 이제 콘서트와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콘서트가 원래 이번 주 토요일이었어요. 아이고. 연기.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데 그게 이제 취소됐어요. 다 취소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6월 달부터 이제 수원부터 시작하는 전국 투어 아마 9월 달쯤 서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장 없이 그때부터는 다 진행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그렇죠. 그래야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곡이나 신곡을 넣으셨네 진짜로. 네. 저는 더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타이틀 곡인데 제 멜롱 거기 재생 목록에 형님 노래가 여전히 헤어짐은 처음처럼 아파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아까도 들어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형님. 제목이 죄송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만큼 길어서요. 14자고 나보다는 15자인데요. 뭐 좀 안 줄입니까?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팬들은 여해처아로 하고 있습니다. 여해처아. 그리고 그러자 우리 이게 두 곡이 더블 타이틀이라. 우리 직원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더블 타이틀이면 아시다시피 마케팅 하는데 갈라지잖아. 갈라지니까. 분산되잖아. 예. 근데 저는 이번 앨범에서 어떤 다른 거보다는 그 분신 제목이 마이 페르소나즈거든요. 내 분신 같은 음악들이란 뜻이라 한 곡이라도 더 알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이렇게 무슨 목표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나왔어도 계속 한 곡이라도 더 불러드리고 싶은. 그러면 그냥 앨범 활동하시는 동안 매주 한 번씩 나오시면 안 돼 컬투쇼에 나오셔서 그냥 고정으로? 한번 나오셔 이 노래 또 홍보하시고 또 저 노래 또 홍보하시고 뭐. 아니 스페셜 DJ로 제가 신승훈 씨를 위해서라면 제 요일을 비워드릴게요. 아니 그때 나오시고 형님은 이제 아티스트로서만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이 앨범을 이렇게 형님 집에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약간 아니 괜찮아요. 농공지. 나는 괜찮아요. 나 컬투쇼에서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그 여기 나올 동안에는 제 8곡을 다 부를 수 있는 기회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렇지. 조금이라도 시간이 좀 내셔서 하면은 저는 심지어는 집에 있을 때 전화 인터뷰를 해서 그래도 승우 씨 여기 럴러바이 마지막 곡 하나 불러주세요. 예, 전화 라이브 나쁘지 않다. 예, 괜찮다. 예. 오늘 더블 타이틀 두 곡 다 들려주신다면서요. 네, 그 죄송스럽게 그 여의 처화란 노래는
전주가 32초에 총 그 예, 노래 길이가 5분 46초입니다. 아, 그래서 그 노래를 다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과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절로 잘랐고요. 네. 여의 처하는 1절로 잘라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 그리고 대신에 이제 병선 씨도 오늘 좀 제가 오늘 뭐 두 곡을 라이브로 할 건데 네. 들으시고 나서 그래 나는 여의 처 아니면 그러자로이다 좀 정해주세요. 제 취향을.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우리 쇼다는 분들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형님이 그렇죠. 저 그걸 감안을 하시면 되잖아요. 감안합니다. 예. 예, 예, 예. 여의 처와 그러자 우리 둘 중 개인의 취향을 골라주세요. 그렇죠. 네. 어느 노래가 더 좋은지 네. 승훈 형이 의견을 수렴하신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아, 네, 바로 하나요? 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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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노래방이면 간주 점프라도 할 텐데 그죠? 아쉽네요. 네, 근데 앞에 현으로 나오는데 괜찮아요. 한번 들어볼만 네. 할 거예요. 아, 괜찮아요. 딱 신승스러운 네, 시작. 들어봤어요 사실. 우리 저 우리 앞으로 갈까요? 네. 아 우리 앞으로. 좋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는 건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고 읽던 책을 마저 읽는 것 그래야 버틸 것 같아서 흐트러지면 무너질 테니까 혼자여도 괜찮은 척 그렇게 잊으려는 맘도 잊은 척 근데 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괜찮은 척해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이만큼은 그립고 이만큼은 아픈 채 또 하루를 살아가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돼 모든 하루마다 돌아오는 계절이 단어라서 헤어진다는 건 네가 아닌 모든 게 온통 네가 되는 것 네가 아닌 모든 게 네가 되어버리고 나도 네가 되는 것 그러자 우리 예, 예, 요즘은 웃는다 그대가 운다 모든 걸 바꿔놓은 채 그렇게 나를 떠난다 몰랐어 사랑이란 한자리에 머물지 않아 모든 찬란한 이야기를 한 번쯤 갈 끝에 세우지만 그러자 우리 너무 아프지 말자 긴 하루의 끝에 생각나 잠시 그리워지면 좀 어때 그러자 우리 그냥 내버려
지나고 나니 남겨진 건 내내 좋았던 기억들인 걸 고마웠어 계절은 돌아오니까 결국 다 이뤄지니까 억지로 애쓰진 말자 지우고 밀어내다 아파하고 안 그래도 돼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너라서 나는 늘 좋았었다 그러자 우리 너무 미안해 말자 먼 이별의 끝에 어디선가 잠시 스쳐갈지도 내버려 두자 눈물이 흐르면 흐름대로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그런 대로 또 그리운 그때의 우리 그 언젠가 어쩌면 우리 다시 만날까 그러자 너무 아프지 말자 긴 하루의 끝에 생각나면 잠시 그리워지면 좀 어때 그러자 우리 그냥 내버려 두자 다 지나고 나니 남겨진 건 내내 좋았던 기억들인 걸 고마웠어 무슨 영화 속에 들어갔다 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예전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신승훈 오빠 노래를 함께 듣던 친구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 나만 이러고 있어도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친구들은 옆에 없고 이렇게 가까이서 라이브를 듣다니. 그 가수의 보람 중에 하나가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그 어렸을 적에 그 뭐 추억들이나 친구들이 소환된다는 걸 느꼈을 때 가수로서는 보람이 되게 좋은데. 형님 너무 좋습니다. 저 오늘 지금 라이브로 이게 처음 한 거예요 지금 이 앨범 라이브. 아 진짜. 뭐 영광. 월드쇼에서 또 이렇게 아 형님. 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또. 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서 이제는 알겠어요. 아 이 노래 부를 때는 여기 부분을 더 힘을 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 부분을 좀 더 놔야 되겠구나 이걸 오늘 부르면서 느꼈어요. 아 네. 좋은 무대였습니다. 저 네. 개인적으로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네. 저는 다 좋은데 네. 그러자 우리의 조금 더 기웁니다. 아 그래요? 예예 아. 예, 느낌이. 뭔가. 그러자 우리는 어떤 거냐면요. 너 울어? 나 옆에서 가만히 있을게가 그러자 우리고요. 아까 여의 처하라는 노래는 너 울어? 내가 더 울려줄게.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인데 그러자 우리라는 거 어감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자 우리 네. 그런 게 너무 아니 이 약간 마음을 후벼파는 부분이 한 군데씩 있는데요. 네네. 저는 여의 처하는 괜찮은 척해도 괜찮을 리가 없잖아라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 아, 네네네. 이 가사랑 그 멜로디랑 아. 그리고 그러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또 그러자 우리란 말이 너무 좋고 예전에 그래서 중학교 때 네. 테이프 시절에 네. 신승훈 오빠 노래를 어느 한 곡만 돌려 골라 듣지 않고 계속 그냥 계속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아,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던 네, 느낌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아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꼭 이런 거 있죠. 제 뭐 그 오랫동안이 타이틀인 네, 앨범에. 네. 오랜 이별 뒤에 이렇게 유명한 많이 사랑 안 받은 노래들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를 더 좋아하는 뭐 지금 봉선 씨는 3집의 나처럼 나처럼이란 노래 좋아한다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찐팬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자 저희가 문자를 좀 받았는데 몇 개만 소개하고 저희가 2부로 넘기겠습니다. 네? 유영선 씨. 저는 첫 번째 곡 여인 천화가 마음에 드네요. 예, 여해처합니다. 네. 네. 임정현님 그러자 우리 나이가 들다 보니 그러자 우리란 말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느낌이 그렇지. 딱 드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거기 꽂혔어. 네. 예. 6850님. 전 여해처와요. 나야 신승훈 하는 곡이에요. 아, 듣다가 숨을 어디서 쉬어야 할지도 모르게 빠져듭니다. 전 진수연 씨 의견하고 같아요. 못 고릅니다 이건. 네. 짜장 짬뽕 뭘 먹냐 이런 고민과 같은
짬짜면이 있듯이 두 곡 다 가시죠. 그냥 그냥 더블로 그냥 가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은사 씨 의견 한 표. 네. 자 일단 목격담들 궁금한 점들 질문들 많이 올려주십시오. 입으로 먼저 넘어가실게요. 자 발황 신승훈 형님과 함께 2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게시판이 난리가 났어요. 게시판 문자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네. 신승훈 씨가 하나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운전을 하다 차 멈췄습니다. 첫 곡을 듣는데 가슴이 아파와서 눈물이 나네요. 아... 10곡이든 100곡이든 다 좋습니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이분은 여의 처화를 좋아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첫 곡이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둘둘 하나님이었고 95990님 25년 전 부산대학교 축제 때 신승우 씨를 만났는데요.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부르시다가 제게 마이크를 넘기셨는데 제가 숨 넘어갈 듯 부르니까 맛있던 생수를 제게 주셨어요. 근데 그 생수 아직도 보관 중이요. 25년 그 먹었겠다. 그 아니 썩은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게 약수가 돼 있을 거야. 약수. 와. 이분께 선물 드릴까요? 우리 승우 형님이 골라주세요. 1번부터 25번 중에 번호 하나만 골라주세요. 1번 어떤 거요? 그냥 아무거나. 번호만. 15번. 15번. 제발 좋은 걸 줘야 될 때 15번. 15번은 꼭지 가리개. 뭐야? 뭐야? 남성 전용이니까 주위에 남자분한테 주세요. 네. 예, 예. 0040님 승훈 형님에게 보컬 레슨 받고 있는 윤현민. 윤현민 씨 배우잖아요. 앨범 이거. 모든 맞아요. 트랙이 다 좋아요. 신승훈 화이팅. 아 윤현민 씨가 듣고 계시는 모양이네. 지금 듣고 있는 모양이에요. 야너 진짜 의리 있다. 그것도 내가. 좀 전에 오기 전에 네. 인별에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컬투하러 갑니다 이렇게 네. 보냈거든요. 아 올리셨구나. 그랬더니 좋아요를 현민이가 누르게 눌렀어요. 아 그게 이것도 듣고 있네요. 듣고 있구나. 노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분이 야구선수 출신 아닌가요? 야구선수 출신 맞아요. 근데 노래를 잘하는데 주위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가 너 진짜 잘해 그거 자기의 장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엄청난 일취월장을 해서 깜짝깜짝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진짜. 예. 아니 이분 또 미담도 많으시더라고. 엄청 그래요. 착하시다고. 진짜. 제가 겪어보기로는 영혼이 맑은 친구예요. 현민 씨한테도 선물 드릴까요? 1번부터 25번. 아 그래요? 네. 15번. 15번? 꼭지가리게요. 아니야. 8번. 8번. 8번은요? 왁싱 상품권. 아, 뭐야? 아니 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백화점 상품권도 있어요. 아 진짜? 스팀 세차권도 있고. 네 많아요. 프라이팬 세트. 베개도 있고. 그럼. 네. 그래요? 이승재 씨 대전 자양동 빵집에서 근무했었는데 승훈 형님 어머니가 형님네 올라갈 때 꼭 옥수수 식빵을 사가셨어요. 딴 건 사가도 잘 안 먹는데 저희 가게 옥수수 식빵은 잘 드신다고 꼭 사가셨어요. 부모님은 아직 두 분 다 대전 사시죠? 하셨네요. 아 이거 기억나. 이 만약에 이거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옥수수 식빵을 되게 좋아해서요. 맞네 그러면. 네. 그 담백하게 씹히다가 쫀득하게 씹히는 그 옥수수의 그 달콤함. 아. 뭔지 알죠? 그 노릇노릇한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저의 그 간식 문화를 어렸을 때 간식 문화를 체중지셨던 분이구나. 이분께 젖꼭지 젖꼭지를 드린다고요? 꼭지 가리게. 꼭지 가리게. 뭐 하나 번호 골라보세요 또. 아 진짜. 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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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은요? 네. 외식 상품권! 외식 한번 하시고요. 아, 목격담들이 엄청나네요. 네, 2786님, 승훈 형님 데뷔 전에 대전의 한 라이브 호프집에서 노래하셨는데 그렇지, 맞아, 맞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거기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 가게 노래하는 형이었는데 어느 날 황제가 되셨더라고요. 사인이라도 한 장 받아놓을 걸 30년 넘게 후회 중입니다. 맞아요. 이거 형님 얘기 맞죠, 그죠? 그렇죠. 저는 라이브 호프집이 정말 많이 했었으니까요. 어느 호프집인지 모르겠네. 지하에 있는 그 호프집일까? 3층에 있던 소세지 야채볶음이 맛있었던 그 호프집일까? 좀 이거 듣고 소야 진짜 소야. 한번 어느 가게인지 한번 그래 좋을 것 가게 같아요. 이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이분께도 선물 한번 주시죠, 형님. 아 그럴까요? 네. 이분께는 나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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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왁싱 상품권. 왁싱이 좀 많아요. 왁싱이 네. 왁싱이 한 10개 정도 있어. 잘 피해 가셔야 돼요. 예. 아, 그래요? 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1803님, 형님, 91년도에 덕윤 산업에서 덕윤 산업이가 앨범 형님 맞아요. 녹음할 때 변신하시잖아요. 네.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덕윤 산업 오랜만에 들어본다. 네, 일찍 저도 있었고 김건무 씨도 있고 노이즈 클론 봤어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라인음향의 전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 일찍 보면 뒤에 보면 덕윤 산업 써 있어요. 저 기억나요. 맞아요, 맞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말도 못 걸었대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야 왜 이래? 예? 때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니. 예, 나도 반갑다. 너도 선물 아니 선물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아, 애들이 계약이 많이 미뤄지면서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초등학생들도 엄마랑 많이 듣고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형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예,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11월 1일이 데뷔 30주년이시고 그렇죠. 그죠? 네. 1990년에 데뷔하셨습니다. 그래요. 미소 속에 미친 그대로 데뷔하셨고 아, 첫 데뷔 앨범으로 앨범 판매가 140만 장. 대단한 말도 안 되는 기록이죠 진짜. 네. 1집부터 7집까지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셨고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음악방송 14주 연속 1위. 네. 야 한국 골든디스크 역사상 최다 수상. 와. 한국 가요 음반 역사상 최대 누적 판매량 1700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간단하게 괜찮으세요? 네 아유. 고맙네요. 아 그럼 아이들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개몽 가수가 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막 저를 개몽 어머니가 너 신수 너 우리 저 신수군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 지금 누구 좋아하니? 그 사람만큼 인기 있었어? 아니면 그 사람보다 그쵸? 더 있었다고 하면 싸우더라고요. 야 우리 시절에는 네가 좋아하는 그 사람보다 신수군이 더 유명했어. 그러면 그럼요. 자식이랑 싸우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듣고 있나요? 아, 엄청난 분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 히트곡들이 4680님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기자랑 때 승훈이 형님 노래 제 단골 레파토리. 노래 좀 핸드 모양인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날 울리지 마, 보이지 않는 사랑, 우연히, I believe, 널 사랑하니까 아, 소녀에게 그 후로 오랫동안 그 느낌처럼 오. 팝송 빈센트까지 야. 모두 다 상 받았습니다. 형님 노래로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찐팬이다 이분은. 그러니까 와. 이걸 다 해달라 하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형님 많아갖고 네. 그냥 뭐 진짜 그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데뷔 30주년이니까 어. 제 데뷔곡은 뭐 하자면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도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울고 있어요 지금 울고 싶진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대여 야 아 지금 신봉근 씨가 울컥해갖고 눈물이 지금 눈이 빨개졌어요 지금 날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눈물이 나가 너무 창피해요 어머 너무 좋은 눈물이야 괜찮아 흘려도 네. 돼 그런 거는 와 그냥 한순간에 가는 거야 그때로 확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또 너무 또 감격스럽게도 너무 여전히 그 목소리로 옆에서 불러주시니까 아 형 예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형 너 난 보이지 않는 사랑 뭐 그런 거 다 보이지 않는 사랑?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 건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일 거야 꺼야! 아 꺼야 꺼야 와 이광배님 와 첫사랑 생각납니다 I believe 듣고 싶어요 아 I believe 현우야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아 미친다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기를 그대만은 눈물 없이나 편하게 떠나주기를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 와! 미쳤어
그럼 미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아 진짜 민망한데요. 백은진님이요. 아 제가 좀 예, 민폐를 끼친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신승훈 씨가 신봉선 씨께 프로포즈하는 줄. 지금 바로 도시 앞자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가 갑자기 내가 눈물을 흘리고 빈센트도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백은진님. 지금 이때부터 더 많이 불렀던 빈센트인데.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out the note dang it in my soul, shadow on the hill, scatter trees and daffodil, catch the breeze and win a cheer, in color on the snowy landing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y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I try to set them free. Devil, I listen and listening still. For if they never will. 야. 아 좋다. 그냥 시간이 이렇게 1분 1분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예, 정말. 아 진짜. 이은성님이요. 오늘 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듣고 싶어요. 대학교 통기타 동아리 오디션 볼 때 불렀던 노래라 기억이 많이 나요. 아, 추억들이 다 그냥 막 새록새록 그냥 알맹이 알맹이 그냥. 다들 추억들을 꺼내고 계세요 지금. 이, 오늘 같이 이 노래가 제가 제일 먼저 만든 노래예요. 제일 처음으로. 아 진짜. 예, 20살 때 처음 만든 노래가 있는데. 오늘 같이 이러한 창밖이 좋아 비가 오니까 차츰 유리창에 발을 기대고 기다리네 그대를 우산도 없이 뛰어올 거야 그대 젖은 얼굴 닦아줘야지. 아니, 여기까지 할게요. 아, 왜냐면 저 언제 끊어야겠다. 난 솔직히 요 정도 하면은 태균 씨가 박수하면서 끊을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좋아서 못 자르겠어요. 얻고 싶어 심지어. 그러니까. 1절까지 왜냐면 신청곡이 많아서 1절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을 데가 없어요. 네. 네. 박혜정 씨. 아, 승훈 오빠 저랑 신랑이 처음 만나 소개팅 하는데 둘 다 좋아하는 가수가 승훈 오빠라 커피숍에서 승훈 오빠 얘기만 30분 가까이 했어요. 우리 결혼 1등 공신. 저희 부부는 출퇴근길에도 드라이브 때도 승훈 오빠 곡으로 꽉꽉 채워 듣는답니다. 라디오를 켜봐요. 좀만 불러주세요. 지금 라디오를 켜봐요. 이 세상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를 향해 불리는 내 사랑 대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예, 좋아요. 아. 예. 이 노래 참 라디오 프로에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예, 예, 많이 들었던 예, 기억이 나고. 네, 진만호님은요 히든싱어 탈락하신 승훈이 형님 나오셨네요. 4라운드고 보이지 않는 사랑 들려주세요. 저기 아까 했거든요. 아까 했어요. 쉬셨나봐요. 네, 네. 아주 성심성의껏 불러드렸거든요. 네네네 네, 네, 들려드렸어요. 와 근데 승훈이 형님 저 그때 되게 이 프로를 봤는데 어땠어요 근데 형님? 이 히든싱어 나가셨을 때? 아 뭔가 굉장히 저 생각을 이랬어요. 제가 우승을 해봤자 얻을 수 있는 거는 본전이다. 뭐 원곡 가수가 원곡 되는데 뭐. 근데 뭔가 그분이 타면 상금을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맞아. 어차피 그 상금을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방송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좋을 거고 뭐 나야 어차피 제가 솔직히 신승훈 뭐 원곡 가수 떨어졌어 갖고 제가 연예계를 은퇴할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님. 네.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형님. 아, 예,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다 있었어요. 예. 저는 그로 오랫동안 형님 신청해 봐도 되겠습니까? 아, 개인 신청곡 들어가는 겁니까? 그 개인적으로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이어서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던 노래예요? 94년도요. 그러니까요. 아, 제가 이게 데뷔할 때 딱 나왔던 노래거든요.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94년도 데뷔예요. 네. 아 너무 그래요?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공기를 또 느껴보시게. 아 그러니까 아, 데뷔할 때 신인 개그맨 때. 하늘이여 나를 도와줘 그렇게 울고 있지 말고 난 이미 있는 곳 너는 쉽게 알 수 있잖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만이라도 그대를
우연일지라도 너를 믿을게. 너의 눈물 맞으면 이제 개그맨이 되면서 너무 밤새서 아이디어를 하고 아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개그맨들끼리 MBC 여의도 MBC 네, 앞에 맞아요, 그 네.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갔어요. 네, 거기 시나브로라는 포장마차인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이 노래 듣던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아 진짜. 김인선님이 중학교 때 집에 거짓말하고 오빠 생파 갔다가 연애가 준 게 화면에 딱 나와서 엄마한테 엄청 화났어요.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아니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은 네. 기타를 하나 부기가 너무 어려. 그래 좀 좀 아, 큰 곡이잖아요. 예. 웅장한 곡이라. 뭐 이런 곡 때문에. 어, 맞아요, 맞아요. 이걸로 좀 담기가 좀. 예. 예. 그, 라이온킹 같은 곡이잖아요. 그거 약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이강수 소녀에게 들려주세요. 지금은 40대 애셋 엄마가 되어버린 30년 전 소녀에게. 아 그거 Hey Girl이잖아요. Hey Girl, 너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 우는 건 아니야 Hey girl Hey girl 예 이렇게 봉선 씨도 그때 생각나는 네. 그 이 노래 부를 때가 부산의 그 콘서트 때 네네 어젯밤 꿈에 나처럼 와 엉그르기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널 사랑하니까 이분 누구예요? 4587님 오늘 양희은 선생님 나오셨나요? 엄마야 들려주세요 엄마야도 아 엄마야 양 엄마한테 아시고 그럼 양 엄마야를 양현 선배님이 부르면 엄마야 어떡하면 그녀를 다시 내게 돌려줄 수 없을까? 아, 형님, 네. 형님 또 모창을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형님이 아니, 이제 많이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해요? 이제 안 해. 아, 시키지 마. 아니, 아니 안 안 비슷하고. 나 문세영 좀 비슷한데 문세영 거. 문세영 비슷하다 아직도? 근데 이렇게 비슷하다 가면 또 그냥 또 비슷해 나는 문세영이 형이 문세영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 아니 그냥 제가 하면 그냥 비 내리는 거리에서 이건데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예, 이젠 안 비슷해 아니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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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좋은데 아 그래요? 태수진님 울컥해서 눈물 나요 일하다 말고 앉아서 보라보며 울고 있어요 오랜 이별 뒤에 듣고파요 신청곡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형님 옛날에 그 라이브 무대 그 호프집에 있을 때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 맞아요 맞아요. 그대는 오늘도 내 맘속에 슬픈 노래를 들려주려고 레디오 음악 속에 남의 목소리를 빌려 부르나 나 혼자만 들어보라고 아 언젠가 오랜 이별 뒤에 잊혀진 나의 이름이 너의 맘속에 되살아날 때 아직도 너를 기다리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 나의 눈물이 널 지우기 전에 아.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냥 노래 이 여운 그냥 느끼고 계속 싶죠. 듣고 그냥 아. 그래 형님 그냥 제 기분이 그러네요. 아니 이제 그만해 나도 지금 내가 한 20곡 한 것 같아. 형님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노래 이렇게 많이 시켜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 오늘도 설마 너 지난번에 20곡 시키지 않겠지? 근데 거의 20곡 시키. 근데 문제는 욕심쟁이라 그런지 더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정선홍님이 아 늦었네요. 지금부터라도 알차게 들어야겠어요. 아, 이런 형님이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려면 네. 제가 새로 나온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여전히 헤어짐은 처음처럼 아파서 여해 처와 그리고 그러자 우리 더블 트랙이고 나머지 앨범도 다 한 번씩 여러분들 네. 들어보시고 분명히 좋을 겁니다 형님 곡은 아 진짜 광고 빨리 들어야 되는데 네 광고 광고 네,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컬투쇼 2분은요 아 시간이 너무 확 지나버려서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형님 인사해주세요 아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음에 또 뭐 오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부르면 언제든지 나와서 아무 때나 형님 나오실 때 전화하시고 그냥 오세요 대신에 20공을 시키지 마세요 그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신봉수 씨 너무 반가웠고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에러 에러 에러